오늘 마지막입니다. 선악과를 입에서 뱉어내자. 제가 이 제목을 정했냐면 선악과를 입에서 뱉어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악과를 아직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를. 선악과를 지금도 이렇게 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시로 선과 악을 선, 악,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꾸 내 판단으로 세상 영혼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뱉으라는 건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저주가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악은 적군, 내 편, 네 편이 됨으로 인해서 전쟁과 살인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은요,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벌어진 저주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그 살인 다 그 선악과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적어요 커요?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누가 먼저 먹었다래요? 여자가 먼저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죄값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요. 인류 안으로 죄를 끌고 온 장본인이 여자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더 이상 앞자리에 서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뭐더라도 여목사님들이 제가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자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분들을 보호하는, 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그 영상을 올린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여자 목회자들은 내려오라고요. 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남자보다 실수를 많이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잖아요, 그쵸? 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들, 무당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이 귀신 신기, 이 귀신이 들어오는 그 신기를요, 여자들이 잘 받아요. 왜요? 이게 얇고. 다가 아니에요, 다가. 대부분이 약해요. 이게 얇아. 그리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눈이 약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요. 우리 리라가 읽어주세요, 리라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이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한마디로 네 입에서 선악과를 뱉으래요. 선악과를 뱉으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걸 내려놓으래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끝내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비판받을 거예요. 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우리 입에 있는 이 비판하게 되는 이 선악과를 뱉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리라가 계속이요.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기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거늘. 네, 기자는 여종이에요, 여종. 계속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네, 처음에는 시치면을 떼네요. 계속이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기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더라. 네, 첫 번째는 모르세다가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합니다. 이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자, 계속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면한다 하거늘. 자, 네 말소리가 너 듣자니까 예수님 말처럼 비슷해 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요. 목사님 기도 말투가 이상해요. 여기 자꾸 올라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말투가 올라가는데, 이 연세중학교에 그 윤석통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 이 부교육자들이요. 윤석통 목사님 목소리 닮아간대요.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닮아간대요. 희망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 말투를 닮아간대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투를 닮아가.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네가 누군지 밝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에. 이게 무섭다니까. 이제 한 5년 지나면 이제 안초자 권사님 목소리에서 제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응? 자, 우리 계속이요. 자, 뭐라 그래, 베드로가? 저주인데.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닐 수 없는 인간을.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이 비판하는 혀를 찾는데, 아니, 영생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요, 그 예수님을 저주해요. 이게 선악과의 열매.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사람은요, 코너에 몰리면, 그러니까, 이 단기생교 나갈 때, 믿음이 없는 애들 데리고 나면 안 돼. 왜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이상한 그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칼이 목이 들어오면, 잘못했어요, 예수님 없고, 저는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렇게 간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판에, 아니 믿음이 없는 신자가 아니 아프리카니스탄이나 저런 그 이라크에 가가지고 단기선교 갔다가 잡혀가지고 목이 칼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선교를 가려면 단기선교나 5일만 가든 뭐 3일만 가더라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가서 우리가 혹시 인질로 잡히더라도 목숨을 끊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가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통곡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 베드로가요 코너에 몰리니까 왜냐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묶이거든. 나도 죽일 판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지 목숨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야. 자, 지금요. WCC에 가입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저는 속으로요. 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 목사님들이 북한에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갔다가 그 북한 내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으로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을 목사님이든 뭐 정치인이든 그들 숙소에 집어넣어버린대요.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거절하면 세 번 계속 하다 보면요 별일 없을 거니까 괜찮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다 녹화가 돼가지고요 일 다 끝내고 나서 도무 봅시다. 내가 뭐가 다 했어? 네 목사,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고. 당신 말이야,
똑같이 다 했어. 이러고 나오면요. 이러고 나오면 진짜 할 말이 없어. 저는 WC에 가입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분들이 무슨 뭐가 큰 잡힌 게 있나? 도저히 가입해서는 안 되는, 이게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이게 정신이 나가거나 미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이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되는 WCG 가입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북한의 그런 예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뭐가 걸려있는 거지? 저들 뒤에 어떤 후감의 세력이 있나? 아니면 정말 귀신 들렸거나 미쳤거나. 지금요, 베드로가 코너에 몰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사람은 이래요, 사람.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가 힘든 거예요.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떠나가더라도, 저는 그래요. 떠나가더라도 30대까지 이해 같아요. 이제 40 넘는 부록이 되면,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사실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 정말 그동안, 섭섭한 게 있다 하더라도, 섭섭한 게 있어도,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떠나야 돼요. 근데, 돌아보면은, 전화 한 통 달라. 이제 안 나오겠대. 그 제가 그래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교회를 접을 때, 이렇게 접는 거 아니라고. 인사하시고, 성도들하고, 마지막 인사하시고, 떠나시라고. 그게 예의 아닌가, 이제? 그게 예의예요. 서운한 게 있건 어떻건, 예의를 갖춰야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천국에서 볼 거고. 이 마무리를, 못하고 가면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멋졌잖아, 그쵸? 멋졌잖아. 아무튼 베드로가요 그 코너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저주. 그만큼 우리 현은요 이 현은 선악과를 물었던 이 현은요 사람의 근원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물었기 때문에. 그 DNA가 흘렸던 그 DNA가 이 비판의 성과, 이 조롱하는 성과, 심지어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까지. 그만큼 우리의 혀는 선악과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뱉어내야 돼. 우리 자꾸 뱉어내야 돼. 이 씹어가지고 막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막 그 선악과 잔재를 뽑아내야 돼. 기도합니다.